이상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트랜스포머를 실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어지는 것이 요런 전선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선만 딱 꽂으면 얘네들이 만나게 돼요. 터집니다. 네. 물론 이렇게 피복을 벗겨놓지 않은 적도 있지만 피복을 벗겨놓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피복 먼저 벗겨볼게요. 피복은 웬만해서는 길지 않도록 짧게 끼도록 하겠습니다. 벗기실 때는 끝에 이게 이제 그 다발이 있기 때문에 끝에만 살짝 집어서 당기시면 좀 쉽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끝을 이렇게 말아줍니다. 얘네들이 이 끝에 한 올이라도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스라고 하잖아요. 이 케이스 부분에 닿으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끝부분을 마감 정리할게요. 그리고 인두기로 역시 이 제가 마감했던 이 끝부분을 납을 이용해서 납을 약간 녹여서 묻혀줍니다. 안 누워. 말을 안 듣네요. 자세가 약간 불편한 상태라. 이렇게 끝을 납을 좀 녹여서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0과 220에 붙일 건데 보세요. 먼저 이 단자에다가 납을 좀 녹여 놓을게요. 이거 넣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 납이 있죠? 그거랑 같이 붙이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이제 자세가 좀 불편한데요. 어찌됐든 최대한 짧고 다른 곳에 닿지 않도록 붙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딱 얘와 얘만 선이 붙어 있도록 만드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코드를 꼽고 두 개를 딱 건드는 순간 전기가 오게 됩니다. 큰일 나요. 자, 그럼 0하고 9에 어떻게 해요? 선을 연결한다고 했죠? 제가 미리 선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9하고 자, 이때 뭐 삼색선의 플러스 마이너스 색깔은 크게 필요가 없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뭐니까? AC니까. 그래도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을 9에다 놓는 게 좋습니다. 0이 마이너스로 가게 하시면 좋고요. 뭐 두 개가 사실은 바뀌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발현감지 회로에서는 무관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색깔은 문제가 없고, 웬만하면 이 끝에 나온 것들도 제거할게요. 자, 이제 실제로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끝과 끝을 측정해서 AC 9V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원을 바로 인가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 AC 전원으로 먼저 220이 잘 들어왔는지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측정하면서 여기에 닿으면 터진다는 얘기예요. 손값부터 측정을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1000에 넣었는데 2. 네, 1000을 읽고 220. 보시죠? 250에 났으니까 250 라인을 읽으시면 됩니다. 225 정도가 나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9V가 나오는지. 자, 1000에 놨고요. 여기와 여기를 했더니 큰 반응이 없죠? 250 넣을게요. 조금 움직였어요. 잘 모르겠네요. 50. 자, 50 놓으니까 약간 보이시죠? 9V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0V보다는 낮았으니 10에다 넣고 측정하겠습니다. 네, 9V 조금 높게 나오는데 9V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측정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DC, 직류가 아니라 교류 AC입니다. 아셨죠? 절대 여기다 직류로 놓고 측정하시면 큰일 나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기판에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시험장에 따라서는 본래는 여기를 뚫어야 돼요. 저희가 드릴로 뚫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삼색선을 가지고 말아라 하는 감독관님도 계시고 실제로 뚫어라, 뚫어서 연결해라 하시는 감독관님도 계시니까 그때그때 잘 맞춰서 하시면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 기관 뭐 이런 곳에서 실제 이거를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혼자 이거 연습하다가 터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서 요 부분을 빼고 아까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던 정류 회로부터, 네, 회로를 구성하시게 될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 정류 회로 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9V만 연결시키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놓으셔도 정류 회로가 정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기 때문에, 네, 문제없이 회로가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